자리를 빛나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외국어 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이신 김영국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시작하기가 엊그제 같은데 또 특히 시기분들은 제가 강의도 한번 한 것 같아요. 7월 22일 날인가로 잡혔는데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는 사실 요 옆에 건물이 전부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중공 검사들 한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건부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듣기로 오늘 이거 유성열 동문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 회장님께서 몇 분 동문회 관계자분들과 같이 그 여기 울돌목이라는 그 저 음식점을 하시는 박 사장님 그 가게 거기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게 제가 놀란 게 다른 기들과는 달리 이 칠기가 굉장히 그 소통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금주 수요일 날입니까? 우리 김시화 교수님께서 매일 아침 좋은 그 글을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관계의 명품을 만드는 방법을 5개의 품자로 시작되는 그러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선 그 발품, 손품,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품을 많이 팔고 또 우리가 인품과 많이 베푸는 배품, 5가지의 품이 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인간관계의 명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 중에 사실은 그 얘기와 논어에 나오는 구용구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가지의 그 몸가짐과 9가지의 마음가짐을 정리해 놓은 게 사실은 5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수요일 날 보내주신 김주혁 교수님 학교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많은 그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사실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교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오히려 대학교에 재직할 때보다도 훨씬 더 요새 배우는 게 참 많아서 즐겁습니다. 논어 첫머리에 한시수지 구역낳고 구역열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익히는 것이 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운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익히셔서 또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삶을 즐겁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명품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가 같은 동문으로서 이제 또 이거 되십니다. 앞으로 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오늘의 최고의 겐덕이었습니다. 공연 시작합니다. 음악 공연이 박수입니다. 박수 주세요.
정석이라던가. 먼저 저희가 인원이 뭐 1,000명, 2,000명 많든 적든 간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졸업음악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너무 많이 해요. 알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을 모르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20대라고 하는 나이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나이다. 하지만 저희가 50대건 60대건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저희가 맞게 될 것이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빅픽처인 미래를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저희가 나폴리에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산타루치아 항구. 바로 그 폭풍이 지난 다음에 태양이 뜨는데 굉장히 장마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폴리의 또 민요 가운데 오솔레 미오는 부르면 부를수록 집이 잘 되고 그리고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다. 우리 가요도 있듯이 정말로 대중적인 나폴리 민요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정석 교수님은 제 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원래 연대 성악과 출신이거든요. 한번 큰 박수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사인을 막 받으려고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두 번째는 누구냐? 투우사입니다. 투우사. 그래서 투우사를 또레야도르라고 해요. 또레야도르. 투우사 한번 저희 배워볼까요? 또레야도르! 또레야도르! 오늘 합창단을 제가 이 MR 속에 가둬서 데리고 왔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제가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탁 들면 올레! 올레 안 올레? 올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올레! 자, 제가 기대했던 목소리보다 3분의 1.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레!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이 나오느냐면 저희가 총 9번. 9번의 올레를 여러분들이 잘해주셨다. 그러면 2022년도는 대박 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한번 올레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올레! 좋습니다. 그래서 올레 9번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 제가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도레야 도르 조심하세요. 도레야 도레야 도르가 투사라는데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도레야 도르 조심하세요. 도레야 도르 도레야 도르. 그 다음에는 불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무튼 나중에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강의를 와가지고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저와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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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세계 최고의 성악가라고 시인이자 시낭송가 우리 김미경 시인이 문병란 시인의 바다가 되게 들려진 가운데 바다가 내게 문병란 내 생에 고독한 정오에 세 번째 절망을 만났을 때 나는 남몰래 바닷가에 갔다. 아무도 없는 겨울에 빈 바닷가 머리 풀고 흐느껴 오는 안타까운 파도의 울음소리 인간은 왜 비루하고 외로운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울려야 하고 마침내 못다 채운 가슴을 안고 우리는 왜 서로 헤어져야 하는가 작은 몸뚱이 하나 감출 수 없는 어느 절벽 끝에 서면 인간은 외로운 고아 바다는 모로 누워 잠들지 못하는 가슴을 안고 한밤내 운다 너를 울린 곡절도 사랑의 업보도 한데 섞어 눈물 지으며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허허 몰아쳐 웃어버리는 바다 사랑은 고도의 깜빡이는 등불로 조용히 흔들다 조개껍질 속에 고이는 한 줌 노을 같은 조언인가 몸뚱이보다 무거운 절망을 안고 어느 절벽 끝에 서면 내 가슴 뼈에 몰아와 허옇게 부서져가는 파도소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직은 더욱 뜨겁게 봄하라 바다는 내게 속삭이며 마지막 구석까지 채우고 싶어 줄망이며 줄망이며 밀려오고 있었다 Thank you.
곱고이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간 자, 계획 선언하게 되면 빵빠레 한번 주시고요.
서울예대 AMP 제7기 수현씨 개를 선언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수현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김영국 그 이사장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 그 음악회를 총괄해서 주관해 주신 우리 김덕 특임 교수님 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람 그 AMP 하람 쪽에서 제가 하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람 동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그 4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총동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송한우 하람 동문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한우 하람 동문 회장님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다 내일이지만 그래 우리 박종배, 김현중, 김명석 이렇게 그 우리 동문이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은 지도력이 있으셔서 오늘 위촉을 받으신 세 분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박종배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뭐 축사 및 격려사는 김영복 이사장님 오셨고 아마 송한우 하람 동문 회장과 7기 조현주 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축사 답사 이렇게 하고요. 간단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료증과 수료패인데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진만 이렇게 찍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로상과 우수상 이렇게 전달하는 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한우 하남 동문 회장님 모셔야죠. 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남시 전체 동문회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송한우 여러분 우리나라 한우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서울외대 하남 동문회장 송한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서울외대 7기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서울외대 AMP 과정에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해 계시는 김영국 이사장님, 김시화 석재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공연에 함께 해주신 김덕 특임 교수님과 출연해주신 출연해주시는 여러 열정으로 열정으로 강의해 주시는 모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외대라는 울타리 속에서 동문으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생의 여정에 좋은 인연으로 동문 서로의 발전에 쭉 이어지기 바라며 기대하며 다시 한번 수료하심을 축하하며 축사에 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한우 하남 동문 회장님의 오늘 서울외대 출연식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문 회장님은 아직 여기 참석 안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졸업생을 대표해서 우리 존경하는 멋진 조현우 7기 원회장님이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참 즐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 7기 원원님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합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았었어요. 제가 이제 좀 앞장을 쓴다고 썼는데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한 달에 한 번씩 일부 여기서 나오시지 모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주 둘째 주 수요일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연이 닿아서 앞으로 뭐 사회생활 할 때나 또 조그만 모임들 우리가 갖고 뭐 등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원우 이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졸업하고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김수아 교수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뭐야 여러분들도 여기 졸업식이라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졸업이 뭐 다시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번 모임도 좀 갖고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